한세 시럽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봉제의복 제조업체입니다. 한세 시럽은 2022년 9월 30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7.90% 하락한 1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8월 31일 대비 약 -15.46% 하락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4월 5일 29,500원, 52주 최저가는 2022년 9월 30일 13,1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8월 17일 160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7월 25일 8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한세실업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40.84%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4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7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31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9월 21일 가장 많은 5만 주를 순매수하였고 2022년 9월 16일 가장 많은 16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8.72%에서 약 8.92%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8월 5일 약 10.54%, 최저 지분율은 2022년 4월 15일 약 4.8%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 원이며 2015년 1조 대비 약 5.39%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066억 원으로 2015년 1,423억 대비 약 -25.05%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6.38%입니다. 순이익은 약 673억 원으로 2015년 1,035억 대비 약 -34.97%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4.03%입니다. 한세실업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7.96배이며 지난 2016년 22.31배에 비해 약 -64.33%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15배이며 지난 2016년 1.82배에 비해 약 -36.6%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5.54%, ROE는 14.5%입니다. 한세실업의 시가총액은 5,360억 0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66위, 코스피 종목 기준 271위, 봉제의복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6,719억 원으로 상장사 기준 222위, 코스피 종목 기준 205위, 봉제의복 제조업 기준 3위입니다. 영업이익은 1,066억 9,416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238위, 코스피 종목 기준 213위, 봉제의복 제조업 기준 5위입니다. 순이익은 673억 4,06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309위, 코스피 종목 기준 251위, 봉제의복 제조업 기준 6위입니다.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한세실업에 대해 사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대신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4만 원을 제시하였고 하이투자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2만 9천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3만 3천 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3만 4,600원에서 2만 9천 원으로 감소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2만 2,850원에서
13,400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17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한세실업은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3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5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7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